리필 나왔습니다. 쌈두. 리필 쌈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 비싸서 양껏 먹지 못했던 8종의 쌈 채소도 무한 리필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 오늘 마음껏 드세요. 손님들 비싼 가요. 쌈잎을 차곡차곡 제대로 쌓아 올리고 우렁이 쌈장까지 듬뿍듬뿍 올려 아니 크게 앙 이쪽도 앙 맛이 어때요? 육반찬부터 채소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돌솥밥 하나도 5,000원 넘는데 다 해갖고 7,000원이니까 너무 저렴하고 맛있어요. 저렴한 가격의 비결이 궁금한데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예. 어, 바쁘세요. 지금 좀 이따가. 조금 이따가 주세요. 빌려드는 주문에 분주한 주방. 그런데 어째 이 사장님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나요?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건비 줄이고 사람 한 사람 쓸 걸 안 쓰고 내가 두 몫을 일을 해요. 때로는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신선하게 하려 하니까 재료비는 아낄 수가 없어요. 인건비는 줄이 돼 재료비는 아끼지 않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. 식재료 하나하나 국내산만 고집하는 사장님은 착한 고집쟁이. 우후후. 게다가 조미료 대신 천연 육수를 사용해 맛을 내고 있다는데요. 음식을 조미료 안 쓰고 맛을 낼라 하니까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이제 육수를 만들어서 쓰게 됐어요.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미료 대신 시원한 맛을 내는 채소와 건새우, 멸치 등 13가지 천연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2시간 동안 우려낸 맛 육수를 모든 음식에 사용해 깊은 맛과 감칠맛을 살리고 있다고요. 영양 돌솥밥에도 구수한 된장찌개에도 필수인 맛 육수. 우렁이 쌈장에 넣으면 감칠맛 살리는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데 우렁이 쌈장을 만들 땐 채소는 아낌없이 송송 썰어넣고 두부를 으깨 넣어 부드러운 맛을 살립니다. 여기에 고춧가루와 시골에서 직접 담근 된장 넣고 맛 육수로 마무리한 다음 자글자글 끓여내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주인장만의 비법 재료 투척. 우렁이 쌈장의 고소 담백한 맛의 비밀은 이 가루에 있다는데요. 이게 대체 무슨 가루일까요? 순가루? 땅콩가루하고 들깨가루. 수한 맛도 나고 덜 짜서 좋아요. 땅콩가루와 들깨가루가 짠맛을 중화시키고 고소함과 담백함은 업업. 마지막으로 싱싱한 우렁이를 듬뿍 넣어주면 우렁이 쌈장 완성. 자극적이지 않은 우렁이 쌈장. 쌈에 듬뿍듬뿍.